사실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저희한테는 코로나가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재택근무라는 단어나 원격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강제로 학습한 상황이거든요. 문 앞에 키오스크가 있는 스터디 카페는 저희가 스터디 카페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지 않죠. 키오스크 앞에서 막 눌러서 좌석번호 받고 문에 들어갈 겁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만나지 않는다가 초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루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용우라고 합니다. 원루프는 거점 오피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거점 오피스라는 그 용어 자체가 좀 이제 생소한 측면도 좀 있기는 한데, 재택근무에서 출퇴근 근무를 하는 그 사이에 원격근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반드시 출퇴근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곳이 집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그 대안을 찾아줄 수 있도록 원하는 공간에서 좋은 업무 환경을 찾아서 저희가 이용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꽤 많으시고요. 원래부터 9to6의 삶을 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는 원격근무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계약을 하면서 이제 급여 내고를 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거점 오피스라고 해서 처음부터 본사를 출근하지 않고 자기 집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월 단위, 연 단위로 회사가 계약을 했다면 지금은 하루나 시간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쓸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양승현 대표랑 저는 회계사 출신이에요. 회계사들은 사실 여러 클라이언트를 하루에 만나는 일정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법인 영업이랑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근무지가 많이 바뀌고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는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때마다 사실 저희가 갔던 곳이 스타벅스예요. 카페에서 두세 시간씩 겨우 일하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되니까 사실 좀 커피에 속쓰림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놀랍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효율성을 위해서 지불을 할 수도 있는 좀 좋은 그리고 유연한 업무 공간이 주변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저희한테는 코로나가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회사 출근이 아닌 위생 상태나 그런 이제 보건 상태 안전한 곳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갈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 이용자들을 확보하는 데좀 도움이 됐습니다. 공유 오피스나 카페는 저희한테 경쟁사라기보다 고객입니다. 좋은 공간들이 저희 플랫폼에 많이 올라와야 많은 이용자들이 또 그런 곳들을 쓸 거라서, 좋은 공간들은 저희한테는 이제 고객에 해당이 되고요. 경쟁자라 함은 그 공간을 예약하거나 찾을 수 있는 플랫폼들일 거예요. 근데 원루프의 특징은 이용자의 모든 여정을 다 원루프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부터 예약, 결제, 입출입, 퇴실까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원루프의 서비스가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데이터가 취합이 되면 그건 공간 제공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이제 매출 현황 혹은 이용 현황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1차적인 CS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키오스크가 있는 스터디 카페는 저희가 스터디 카페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지 않죠. 키오스크 앞에서 막 눌러서 좌석번호 받고 문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IoT 디바이스가 추가되면서 문을 직접 열수 있어요. 공간 제공자와 실제 이용자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만나지 않는다가 초점인 것 같아요. 그 키오스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앱이 인쇄된 QR코드만 있으면 문을 스스로 열게 해주겠다. 공간을 제공해 주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거래액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수수료로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일럿 모델로 지금 하나씩 테스트하고 있는 것 중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한 70여 개 정도의 공유 오피스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있다거나 특장적인 서비스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 유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슬로건이 Shine Your Time이에요. 당신의 시간을 빛내주겠다. 출퇴근 시간이나 동선을 쓰는 시간을 아껴주고, 일을 하겠다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에 오롯이 본인의 일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 중에 시드 투자를 한번 받았고요. 서울형 팁스에 선정이 돼서 연구비를 좀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리A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그 원격 근무 시장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확장이 좀 빠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랑 그리고 카페 공유 오피스랑 협업해서 공간들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 방식이나 용어가 회사나 근무자에게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재택근무라는 단어나 원격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저희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강제로 학습한 상황이거든요.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워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사실 본질은 출근을 해야 생산성이 늘어난다라는 그 중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생산성이 꼭 집이 아니어도 늘어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챌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검증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20명에서 50명 사이의 스타트업, 원래부터 원격 근무로 회사를 움직이고 있었던 곳들을 먼저 토대로 저희가 지금 플랫폼에 안착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300에서 400명 사이, 주말에도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도 한 600명 정도, 누적 이용 횟수가 6만 건, 앱을 다운로드 받은 우리 회원 수는 11,000명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만들어 온 숫자이고요. 그분들은 모두 과금 유저이십니다. 플랫폼으로서 사실 GMV가 먼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거래 총액 말고 순 매출을 또 늘리는 방안들을 또 BM 측면에서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어떻게 시장이 성숙되고 있는지 한국 시장을 보려고 이제 시스코가 만든 그 국제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베트남도 하이브리드 근무를 70%가 선호를 하고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아꼈다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아껴진 그 출퇴근 시간이 무려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베트남도 마찬가지의 출퇴근 환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경제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호치민에서 먼저 그 시장 가능성을 좀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략적으로 한 2개 국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격 근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베트남하고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진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정성적인 좀 계기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POC를 잘 마무리하게 되면 주요 도시에서 주요 거점에 있는 1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공유 오피스들을 먼저 플랫폼에 안착시키고 로컬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현지로 출장을 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최초 시장을 진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좋은 공간을 찾으려면 원루프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원루프의 뜻이 직역하면 이제 하나 지붕이거든요. 하나의 지붕이 있는 그 건물 내에서 직장과 주거 그리고 식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를 가거나 어느 도시를 갔을 때 숙박을 해야겠다 하면 에어비앤비나 야놀자가 떠오를 건데 그런 것처럼 아, 오늘 일을 해야겠는데 어디서 찾으면 될까 했을 때 저는 원루프가 떠올랐으면 좋겠고 일하기 좋은 여러 카페와 공유 오피스들이 다 포진해 있어서 저기 가면 되는구나 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업무 공간 중심의 예약 플랫폼으로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